안녕하세요. 남자의 다양한 취미를 기록하는 오미니닷컴의 오박사입니다. 저는 IoT나 DIY 제작 과정이나 그 외 다양한 취미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라모델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색이 필요해서 도색 부스를 만들고 도색을 해보고 영상으로 찍어보니 빛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이고 색감 표현도 잘 안 돼서 조명을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유튜브 LED 조명이라고 검색하면 2만원대 후반에서부터 10만원이 넘는 제품까지 아주 다양한 LED 조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부품만 있으면 큰돈 들이지 않고 나만의 조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먼저 LED 스트립과 확산판이 달린 LED 바가 필요한데 저는 지난번 도색 부스 만들 때 생긴 짜투리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직선 와이어가 필요한데요. 저는 예전에 딸아이와 함께 클레이 만들기 할 때 사용했던 스탠강 직선 와이어 2mm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꼭 이게 아니어도 다른 쇠로 된 와이어 성질이면 아무거나 가능할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분들은 약 7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레귤레이터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도색 부스 만들 때 썼던 그 레귤레이터랑 동일한 모듈이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11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답터를 연결해 줄 커넥터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동그란 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아답터나 그 USB 전원을 연결해 줄 USB 케이블 뭐 커넥터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꼭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회로도를 그려봅니다. PC를 이용해서 회로도를 그려도 좋겠지만 그렇게 크게 복잡한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핸드폰이 있고요. 위와 아래쪽에 LED 바를 위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선 와이어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형성을 해주고요. 이걸 이제 핸드폰 거치대에 걸어줄 수 있게 저 부분이 걸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 부분에 이제 USB 케이블을 연결해줄 커넥터가 위치를 할 거고요. 거기서 선이 쭉 빠져나와서 이제 케이스 안에 있는 회로에 연결이 될 거고요. 그쪽에 이제 레귤레이터 다이얼이 있고 아답터로 전원을 넣어줍니다. 아답터는 12V짜리 아답터를 사용했습니다. 220V에서 전원을 받아서 아답터가 입력을 12V를 입력을 해주고 그걸 디머가 받아서 LED를 켜주고 꺼주게 됩니다. 간단하죠? 케이스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레귤레이터가 위치할 구멍이고요. 다이얼이 저기 들어가게 됩니다. 딱 맞죠? 좋습니다. 다음은 아답터에서 들어올 12V 전원이 들어올 잭이 위치할 자리를 잡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인두기로 찢어주는데 저 인두기는 이제 플라스틱 전용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녹아서 이제 부분을 잘 다듬어주고 커넥터도 연결해줍니다. 레귤레이터가 잘안 들어가서 줄로 갈아줬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확인했으면 다시 풀고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 회로를 구성해 줄 케이블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쌍, 두 쌍을 연결해 주고 레귤레이터에 연결해 줍니다. 납땜하는 시간은 항상 재밌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케이블을 껴보면 자 다음은 LED를 형성을 해줄 건데 프레임이 될 서스봄의 모양을 잡아줘야 적당히 길이를 재서 롱루즈 두 개로 꺾어줍니다. 이미지라서 은근히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만큼 만들고 나서 단단하겠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글루건으로 잘 붙여주고 이때 알루미늄 바가 너무 차가우면 글루가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열을 좀 가해준 다음에 글루를 발라주면 잘 붙습니다. 근데 이 글루건이 메탈 재질에다가 글루건을 발랐을 때 처음에 잘 붙어 있는데 충격을 받거나 혹은 저 LED가 동작하면서 열이 발생해서 서스봉이 열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글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간접착제를 같이 발라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열이 발생했을 때 글루랑 순간접착제가 섞이면서 더 단단하게 잘 붙게 됩니다. 원리는 잘 알겠습니다. 길이를 맞춰서 재단해주고 저 세 개씩 남은 건 어디다 쓰지? 납땜하고 붙여줍니다. 선들을 글루를 이용해서 잘 정리해 줍니다. 위쪽으로 선을 끌어올려서 저 부분이 이제 위쪽에 있는 USB 커넥터 쪽으로 연결될 겁니다. 전원 입력부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핀 작은 커넥터를 사용을 했고요. 또 힘들죠. 커넥터 연결하면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잘 들어오네. 카메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불이 조금 더 밝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카메라의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서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밝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고 전원을 껐을 때의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해주고 꺼져. 자,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방금까지 영상을 찍고 있던 메인 카메라입니다. G6 핸드폰인데요. 핸드폰 카메라 중에서는 화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이래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는 상당히 크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LED를 켜보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밝아지고 색감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LED를 꺼보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주로 작업하는 영상을 많이 찍는데요. 이런 경우에 손이나 도구들 아래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잘 찍히지 않습니다. LED 조명을 켜면 없었을 때는 몰랐지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지 영상으로 보게 되면 더 확실한데 왼쪽이 조명을 설치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조명을 설치한 후입니다. 확실히 밝아지고 색감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